국내 최초 물산업 기술과 제품의 개발부터 실증, 성능 확인, 해외 진출까지 지원하는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가 대구에 개소했습니다. 4일 열린 개소식에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그동안 물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해온 강효상 의원, 추경호 의원, 김부겸 의원, 입주기업 대표와 전문가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는 총 사업비 2,892억 원으로 2016년 11월 착공해 올해 6월 완공됐습니다. 65만 제곱미터의 지능시설과 실증화 시설, 기업 집적단지로 구성돼 지능시설과 실증화 시설 14만 5천 제곱미터에는 실증 플랜트, 수요자 설계 구역, 시제품 제작실 등의 시설이 갖춰졌습니다. 기업 집적단지 48만 1천 제곱미터 부지에는 롯데케미칼, PPI 평화 등 24개 기업이 유치돼 분양률은 45%입니다. 특히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에 방문해 대구의 물산업 기술을 인정한 후 물기술 분야 인검증을 담당하는 한국 물기술 인증원도 대구 유치가 확정돼 곧 설립될 예정입니다.